안녕하세요. 내게테 김사부입니다. 오늘은 어쩔 수 없이 ASMR로 해야 되겠네요. 공항에 나와 있고요. 급히 해외에서 계약해야 될 건들이 좀 생겨가지고 이렇게 좀 신새벽에 나왔습니다. 최근에 사실 각 지역을 돌면서 많은 이야기들을 좀 듣고 있는데 특히나 이제 몇몇 지역들 있죠. 부동산 가격이 완전히 막 하락하고 있는 지역들도 좀 있고 자영업이 거의 무너지다시피 한 지역들도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지역 가서 강의할 때가 사실 제일 가슴도 아프고 힘도 들어요. 왜냐면 이게 막 한참 이제 막 으쌰으쌰 그러고 막 올라갈 때는 대부분 이제 아주 작은 팁 하나만 말씀을 드려도 굉장히 행복해들 하세요. 그리고 오늘 좋은 거 배웠다고 막 되게 기록도 많이 하고 막 SNS도 올리고 그러는데 상황이 안 좋아지면 뭐라 그럴까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침체기라 그래야 될까요? 암흑기처럼 이렇게 큰 무게가 이렇게 좀 깔아앉는 분위기예요. 이제 거기 가서 이제 강의를 하려면 막 안에서부터 막 이제 기를 막 끌어올려야 됩니다. 안 그러면 사실 전달이 잘 안 되거든요. 이렇게 뇌가 이렇게 막 되게 답답하고 막 스트레스 받고 그럴 때는 누가 좋은 얘기해도 잘 안 들려요. 그래서 그럴 때일수록 제가 좀 더 강한 어조로 이야기를 드리는데 그 중에서도 제가 늘 강조하는 것 중에 한 가지는 반성하세요. 반성하세요 라고 얘기하면 갑자기 그렇지 않아도 속 터져 죽겠는데 왜 갑자기 와서 반성하라 그러냐고 그러고 약간 이렇게 눈이 휘뚱그레지는 분들이 좀 계세요. 근데 사실 제가 말씀드린 반성은 두 가지 의미예요. 하나는 뭐냐면 잘못한 것, 아니 죄송합니다, 잘못했다라는 표현보다는 알면서도 하지 않았던 것들에 대한 것들은 최소한 좀 반성을 해야 되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왜 우리 오픈하기 전까지만 해도 대부분 막 이렇게 기획이라는 거 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고객들 에게 감동을 줄까, 또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들이 만족할 수 있을까, 뭐 이런 것들을 다 적어놨는데 사실 이게 오픈하고 난과 동시에 그렇죠 싹 지워요. 잊어버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본인들 스스로가 했었던 약속이라고 하는 것, 저기 이것들을 다시 한번 꺼내서 곱씹어 보실 필요가 있다, 그런 의미에서 반성이에요. 그러니까 아침부터 일어나서 그 피곤한데 장 보고 시설 준비하고 손질하고 뭐 접객하고 마감까지 하루에 10시간 12시간까지 매장에 계신 분들한테 제가 감히 무슨 반성하라는 얘기를 드리겠어요. 대신 힌트를 드리는 거예요. 힌트. 지치지 않는 방법, 그리고 남들보다 훨씬 더 효율적으로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설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다면 초심을 다시 한번 적어보세요. 애초에 하려고 했었던 계획, 기획안들이 있다면 그걸 다시 끄집어내갖고 1번, 2번, 3번, 4번, 5번 좀 설명을 좀 다시 하고 체크하고 매일매일 점검하고 뭐 이런 것들을 좀 일지를 써보면 어떨까. 초기에 잠깐 쓰시죠. 장사일지, 사업일지, 뭐 작업일지 이런 거 쓰라 그러면 직장 상사들이 막 강조할 때 빼놓고서는 사실 쉽게 지우세요. 잊어버리고. 근데 그 작업일지라는 걸 쓰게 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하루 종일 어떤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 최소한 오늘 저녁이나 내일 오전이라도 확인을 하게 돼요. 아 이건 이런 문제, 아 이게 아예 어제는 좀 내가 방만했구나 라고 하는 걸 체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에서 반성을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오늘 사실 핵심은 이 부분이에요. 반성이라고 하는데 이 반성은 원래 여러분 아이템이 가지고 있는 옷이든 음식이든 숙박이든 엔터테인먼트든 뭐 소비든 레저든 그 무엇이든 상관없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몸담고 있는 업종에서 늘 그렇습니다, 그래야 돼요 라고 하는 성질들 있죠. 성질. 뭐 예를 들어서 뭐 접객 서비스 같은 경우는 친절해야 된다라든지, 만약에 빈대떡이다 그러면은 둥글어야 된다든지, 또 아이스크림은 뭐 어떻게 해요? 예, 보들보들하고 밀키하고 막 이런 뜨거운 느낌들이 살아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성질이죠. 이걸 이제 꼭 이제 좀 이렇게 좀 있어 보이는 표현으로 바꾸면 속성이라고 그래요. 속성. 예를 들어서 자전거는 그렇죠, 구른다, 둥글다, 딱딱한 부분이 있다, 뭐 이런 것들. 한 개체를 설명하는 데 필요한 속성들, 일반적으로 이제 형용사들 많이 쓰시는데 그 속성들의 정반대 걸 찾는 거예요. 그래서 반성, 속성의 성자를 써서 성질이죠. 성질. 원래 그토록 그렇게 알려졌어야 되는 상식적이고 일반적이고 관습적인 성질이라고 하는 걸 뒤집어 보는 거예요. 그게 반성이 된 거죠. 재밌어요. 우리 보통 뭐 그런 생각들 많이 하실 텐데 빵은 대부분 부드럽죠, 폭신폭신하죠. 아, 그런데 이걸 이 속성을 한번 정반대로 뒤집어 보면, 죄송한데 저희 빵은 식빵이 눌린 것처럼 그렇게 부들부들 보들보들 하지 않습니다. 저희 건 탱글탱글합니다. 사실 탱글탱글하다는 표현을 빵에 쓰기가 쉽지는 않죠. 사실 빵 같은 경우는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폭신폭신 부들부들 보들보들이라고 하는 속성의 정반대인 딱
착하다든지 뭐 있어요? 마케트. 크루통. 그렇죠. 이런 것들이 정반대 속성이에요. 간단히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베이글이에요. 베이글. 일반적인 빵에 비해서는 훨씬 더 그렇죠. 탄력도 있고 쫀득쫀득하고 오히려 식감이 나는 것들이 떡에 가까울 정도로 약간 그런 속성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걸 반대로 가는 거예요. 딱딱하게, 까슬까슬하게, 거칠게, 또 크리스피하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가능할까요? 그렇죠. 아래 위를 토스팅을 해갖고 굽거나 아니면 그릴링하는 방법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그렇죠. 튀겨내는 방법도 있을 거예요. 프라이드 베이글이라고 그러면 원래 가지고 있는 속성에서 들어갔다가 나오는 순간 겉바 속 이라고 하는 되게 단순해요. 생각보다. 또 뭐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돈까스 예를 하나 드려볼까요? 돈까스는 대부분 고기를 계란물을 입히고 빵가루를 입혀서 이제 튀겨내죠. 그럼 어떻게 돼요? 겉이 까슬까슬해지죠. 바삭바삭해지죠. 돈까스가 사실 그래서 썰어먹는 의미에서 그런 속성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런 생각을 해요. 아니 왜 세상에 돈까스는 다 딱딱하고 까슬까슬해야 될까? 정반대. 나 반성할 거야. 그런 상식적이고 뻔했던 생각들에 대해서 나 스스로 반성을 할 거야. 그래서 뒤집어 볼 거야. 어떻게 하면 촉촉한 돈가스를 만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보들보들한 돈가스를 만들 수 있을까? 그렇다고 안 튀길 수는 없잖아요. 대신 튀기긴 튀겼는데 기존에 있는 녀석들 에다가 위에다가 소위 얘기해서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앙갓게라는 게 있어요. 물전분 같은 걸 집어넣어가지고 소스를 되게 이렇게 유산슬 소스처럼 탕수육 소스처럼 이렇게 거룩하게 만들어내는 방법들이 있거든요. 이렇게 만든 걸 아주 굽이 낮은 냄비에다가 간장 소스하고 앙갓게 소스 같은 걸 집어넣어가지고 그렇죠. 바글바글 끓인 다음에 돈가스 위에다 쫙 뿌려주면 돈가스가 어떻게 돼요? 우린 상식적으로 돈가스는 바삭바삭해야 돼 라고 생각을 했는데 촉촉하고 부드러운 정반대의 성격을 가져올 수 있어요. 제가 왜 반성하자고 말씀을 드렸냐면요. 여러분들이 반대의 성질을 찾으면 그간 그 아이템에 대해서 그 속성에 대해서 그 늘 뻔하잖아 라고 해서 지루해했던 사람들이 여러분의 반성을 지켜봐요. 베이글을 튀겼다고요? 돈가스를 물에 적셨다고요? 이게 반성이에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속성들 잘 찾아보세요. 보통 이제 외식업 쪽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뒤지고 튀기고 삶고 뭐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만들어내요. 그런데 이걸 이 속성을 정 반대로 뒤집어 놓으면 예를 들어서 비빔밥 같은 거 위에도 반성을 해서 보들보들한 게 아니고 아주 크리스피하게 만들어 보면 어떨까.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야채 튀김 같은 거 있죠. 우리 포장마차 같은 데서 가서 먹는 떡볶이집에서 파는 야채튀김처럼 바스락하게 튀겨내는 거예요. 색깔 여러 가지 종류를 해서 이렇게 틀 같은 데다 집어넣어가지고 올려놓은 상태에서 소스 뿌려놓고 자 이게 차세대 비빔밥입니다. 그리고 단백질 함량이 많은 비빔밥입니다. 커팅하고 꾹꾹꾹꾹꾹 눌러서 한번 잘라서 비벼서 드셔보세요 라고 얘기하는 순간 일본 요리 같은데 왜 텐카츠라 그래갖고 왜 튀김가루들 이렇게 많이들 뿌려놓잖아요. 그리고 튀김 우동도 있고 그런 속성들 새롭게 찾아내는 거예요. 기존에 있는 속성을 반대로 뒤집어서 반성하고 나면 결국 이게 뭐가 되냐? 여러분들이 만든 최초의 이제껏 없었던 아이덴티티를 만들 수 있다는 사실. 오늘은 공항에서 꼭 그 얘기 드리고 싶었었어요. 그래서 저도 이번 출장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하면 그동안 제가 했던 수업들을 반성할 수 있을까? 그동안 좀 뭐라 그럴까요? 부들부들, 보들보들 뭐 이렇게 여리여리했다면 앞으로 좀 강하게, 와일드하게, 스파르타처럼 가보면 어떨까라고 하는 생각해 봅니다. 자, 잊지 마세요. 반성. 반대의 성질을 찾아내셔야 여러분들이 독보적인 존재가 된다는 사실.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